경남 진주시가 진주 실크 박물관 설립을 추진합니다. 침체된 향토 산업인 진주 실크 산업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시가 진주 실크 박물관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실크 박물관은 2025년까지 사업비 215억 원을 들여 진주 문산읍 일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시설은 진주 실크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관을 포함해 각종 체험 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실크 박물관은 침체된 향토 산업인 진주 실크 산업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실크 박물관을 세우는 연유는 우리 진주시의 실크의 부가가치를 더 높이고 우리 진주시 실크를 외부에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복 수요는 줄고 원단은 값싼 외국산에 밀리면서 국내 실크 산업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현재 운영 중인 진주시의 실크 업체는 모두 33곳으로 파악됐는데 2000년대 초 60여 곳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실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신제품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주시도 이탈리아의 꼬모 실크 패션 학교처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크 디자인 학과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교육기관을 재편해 실크 관련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크 박물관 건립이 침체된 진주 실크 산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